드디어 G23 마메노기의 새로운 메인 스튜디오 업데이트 공지가 떴습니다. G23 업데이트는 12월 13일에 업데이트가 되며 업데이트 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전 예약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에 클릭 한 번으로 사전 예약이 되고 100%로 낙승 캐시 최소 1,000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매우 쉽게 할수 있으니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혼돈에 대비하라 이벤트입니다. 총세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전 5,000레벨이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누적 레벨 5,000을 달성하면 사진에 있는 보상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G23 상자 보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기아스 크러스티 그리고 데버스테이션 시리즈 그리고 라데카 개조석들 그리고 철옹성 그리고 모래시계 인챈트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을 발동시키라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특성 발동 조건과 발동을 시키면 특성 레벨업에 필요한 결정들을 준다고 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길 좀 바라겠습니다. 위 아이템들이 시세가 꽤 나가기 때문에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G23 상자도 추가로 주죠. 마지막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벨트 앤 엘리트 모드에서 경험치 제한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5,000 레벨 못 찍은 분들도 이 이벤트를 통해서 그 엘리트 원래 150 레벨에서 경험치를 주지 않았는데 200까지 주니까 이벤트로 좀 레벨을 좀 빨리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23 티저 영상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원정대는 이연세 기록된 어둠의 왕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연된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에린을 뒤덮는 열병, 높아진 파도와 쏟아지는 폭우, 그리고 지금 거친 폭풍의 모리아 G23 템페스트. 지금 G23 사전 예약에 참여하세요.